캔들은 우선 양봉과 음봉, 이렇게 빨간색, 파란색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. 빨간색 양봉은 시초가보다 종가가 더 상승해서 주가가 마무리된 것을 나타내고, 파란색 음봉은 시초가보다 종가가 더 떨어져서 마무리된 것을 나타냅니다. 그럼 이 캔들들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. 우선 양봉부터 설명드리면, 양봉은 이 캔들의 몸통 부분의 밑부분, 이 부분이 시초가가 되는 것입니다. 시초가라 하면 아침에 동시호가 때 첫 9시가 땡 했을 때 시작되는 가격을 얘기합니다. 그리고 이 몸통의 윗부분은 종가를 나타냅니다. 종가는 3시 반에 동시호가를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정해지는 가격을 얘기합니다. 네, 이것은 캔들의 밑꼬리입니다. 이 밑꼬리 이 부분은 그날의 최저가를 얘기합니다. 그리고 이 양봉의 윗꼬리의 가장 꼭대기 부분은 그날의 최고가를 보여줍니다. 이것에 대해서는 음봉까지 더 말씀을 드린 후에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.